지난해 뉴욕 링컨 센터에서 전회차 매진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모았던 서울시 무용단의 일무가 새 프로그램을 갖고 국내 팬들에게 돌아옵니다. 공연 소식 심우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을 든 무인 18명이 한 줄로 도열해 한 치의 오차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50명의 무용수가 만드는 화려한 춤선은 국가 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세계 인류 무형유산인 종묘제례악의 의식물을 재해석했습니다. 이번 작품은 2022년 서울시 무용단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정구호, 안무가 정혜진, 김성훈, 김재덕의 협업으로 탄생했습니다. 지난해 서울 공연 매진에 이어 뉴욕 링컨센터 초청 공연에서도 전회차 매진을 기록했는데 세계 관객층을 겨냥해 변화를 준 레퍼토리가 톡톡히 작용했단 평가입니다. 특히 흰색과 주황색으로 포인트를 준 과감한 의상과 기존의 10인무였던 중무를 3인무로 수정하며 음악과 안무 구성에도 효과적으로 변화를 줬습니다. 오는 16일부터 나흘간 선보일 이번 무대는 3,000석 규모의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판츠베덴 음악 감독이 지휘하는 서울 시향의 이번 정기 공연에서 피아니스트 소녀름이 협연합니다. 소녀름은 판츠베덴이 지휘하는 서울 시향과 첫 공연에서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4번을 선보입니다. 모차르트의 협주곡 중 가장 발전된 작품으로 평가받는 이 곡은 피아노 협주곡 20번과 함께 단조인 두곡중 하나입니다. 서울 시향의 정기 공연은 내일 롯데 콘서트홀에서 모레 예술의 전당에서 양일간 같은 프로그램으로 열립니다. 오프닝 곡으로는 아시아 초연으로 열릴 니나 쉐이커의 루미나가 선택됐습니다. 쉐이커는 젊은 인도계 미국 작곡가로 최근 뉴욕 필과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유수 관현악단이 잇따라 작품을 선보이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도 전통음악 라가에서 영감을 받은 독특한 음향과 타악기 연주도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2부에서 브람스 교향곡 2번을 선보일 이번 연주에서 서울시향의 객원 악장으로는 라디오 프랑스필의 첫 동양인 악장인 바이올리니스트 박지윤이 나설 예정입니다. SBS 심우섭입니다.